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요즘 부동산이랑 주식 되게 핫하잖아요. 네. 정말 핫한데 이게 이런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도 과연 부동산 주식 어떻게 보면 코인까지 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주에서 어디로서 가면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땅으로 지니고 있으신 게 본인한테 굉장히 좋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투자가 땅으로 하기에는 너무 맥시멈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땅을 사기에는 굉장히 너무 저 시골 땅 아니면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눈 돌리거나 코인으로 눈 돌리는 분이 많은데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주를 넣는 게 낫죠. 회사를 보고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를 보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 망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 머릿속에 뜨이잖아. 어디 주가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는 거 내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브랜드 커피 먹는 사람들 중에 내 주량을 사겠지. 내 주주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은행도 망해 안 망해? 안 망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안전주로 넣으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주식에 있어서 운기가 있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작전주에서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치시면 괜찮다고 하고 뭐 우리가 삼재라고 해서 돈을 못 벌고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지만 내 운기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급하게 시작하면 다 날려 먹으니까 잘 조금 마음의 안정 준비를 잘 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막 40배 튀기도 했잖아. 막 배 아파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그치만 뭐 40배까지 튄다 안 튄다 했을 때 이제 어쨌든 거기도 약간 포화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보다 뭐라고 할까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호재를 나는 사람들이 많다. 단 조심해야 될 거 남의 이야기 듣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주팔자 가지신 분들 중에 직성이 높으시면 그 직성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고 가슴을 졸이는 사주팔자다 라고 하면 조금 무릎맞이 하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니면 조금 작은 금전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신축년이 지난 내년에도 좀 활발하게 많이 움직인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부동산 말이 많았죠. 정부에서 말이 많았던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해보면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그게 매매가 되고 그게 분양이 되는 시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요. 사실은 2021년 하반기에서 내년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보면 매매수 놔두고 계신 분들 매매수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나라 운기에 있어서 변동 이동보다는 다 갖고 있어야 되나 팔지 않고 지금 시간을 보자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도 있고 대선 후에 2-3년 후가 조금 안정기로 잡아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돈을 버셨던 분은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갖고 계셔서 괜찮다고 하시면 갖고 계신 것도 괜찮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집값이 팍 떨어지겠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 분양이 시작되고 나면 조금 안정기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면 요 2-3년간 안에 정리정돈을 조금 하시고 재투자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거 사주에서 사설이긴 한데 하나 얘기를 해주면 우리 사주 볼 때 땅 사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 이 땅 사세요가 아파트 사세요일 수도 있고 상가를 사세요일 수도 있고 진짜 흙이 있는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토지를 사세요 하는 사주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들을 가장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걸 갖고 가지만 내 사주에 뭐가 적다 많다 해서 어디서 돈이 많이 불려지겠다라는 것도 보일 때가 있거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유독 어떤 게 괜찮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인 것 같은 경우에 2021년 부동산 하반기도 그렇게 큰 움직임 없고 팍 떨어지는 일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쏘쏘 괜찮다 라고 하면 보면 되는 거고 너무 무리해서 지금 사면 손대난다. 그건 팩트. 그건 팩트. 너무 무리한 거에 있어서 영끌은 지금은 조금 조심.
병끓은 노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매매수가 어려울 것 같은 분들에 있어서는 발품도 많이 팔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그래도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이 이동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그러니까 파실 분들은 빨리빨리 아름아름해서 지금부터 발빠르게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